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뒤통수가 많이 나옵니다. 저도 그 제 뒤통수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뒤통수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뒤쪽에다가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보도블록 두 대 하차로 왔어요. 차 여기 막아버리면 여기 차 막혀버려요. 거기 들어가 있더라 그래야 되는데. 혹시 도로가 넓어 보여도 지금 저쪽 건너편 첫 번째 차선이 좌회전 차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차가 이 앞에까지 와서 정차를 해버리면은 차들이 막힘이 생기면 제가 작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현장 근처에서 있다가 요거 다 내리면 오도록. 지금 한가해 보이지만 신호대기 해버리면은 그 차가 막히거든요. 뒤통수만 찍을라 그랬는데 이거 얼굴이 자꾸 나와버리네요. 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얼굴 까버려야죠. 뭐 어차피 알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아주 큰 범죄 아니면 범죄자들도 얼굴도 다 가려주는데 이거 제 얼굴 이렇게 다 나와도 되겠죠? 저야 뭐 별거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제부터 보도블록 하차하는 거 한번 새로운 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옆모습 더럽게 못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던 분들. 그리고 정면은 얼굴은 좀 볼만한데 옆에서 찍으니까 제가 이렇게 못생겼는지 몰랐어요. 이 화물차 사장님들이 물건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아시다시피 보도블록이 제가 두 발에 들뜰 수 있는 게 있고 두 발에 간당간당 하고 위험해가 한 발씩 뜨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보니까 좀 적게 싣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약간 무겁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그냥 한 발에씩만 떠도 괜찮습니다. 요 한 발에 뜨나 두 발에 뜨나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일 지키시는 소장님이나 잘 모르시는 반장님은 한 파레트씩 뜨면은 이거 시간만 많이 잡아먹으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씩 오해하시고. 근데 두 파레트씩 뜨게 되면은 발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그것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발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은 한 파레트나 두 파레트나 요 가까이 내릴 때는 많은 차이가 없어요. 두 개씩 떠봤자 한 뭐 10분 차이도 안 나요. 이런 거 두 대 정도 내릴 때는요.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안전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내리는 게 좋겠죠. 그 지게차 하시는 분한테 맡겨두시면 돼요. 두 개를 뜨든지 한 개를 뜨든지. 그걸 뭐 하나 뜬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신 분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파레트씩 뜰 때는 저처럼 지게차에다가 네일 아트 한다 그러죠. 노랗게 표시를 해놓으면은 이거 한 파레트 작업할 때 훨씬 신속하고 안전하게 뜰 수가 있어요. 파레트에 지게발 넣을 때 있잖아요. 감으로다가 한 파레트만 집어넣는 거랑 그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집어넣는 거 눈으로 보면서 집어넣는 거랑은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그거 저도 뭐 감으로도 넣어도 충분히 돼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수치를 보면서 하니까 아주 아주 정확해요. 실수할 일이 없죠. 감으로 하는 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 컨디션이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감은 틀려질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변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이 네일 아트 해놓은 거 페인트 스프레이 뿌려놓은 거는 변하진 않죠. 지워지지 않는 이상은. 귀찮더라도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희미해지면 또 한 번씩 네일 아트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네일 아트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뭐 뭘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만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면은 현재 제가 작업할 때는 이 핸들에 보시면은 핸들이 거의 360도씩 막 휙휙 돌아가죠. 요거를 노브로 자꾸 작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로 파워 핸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요걸 자꾸 작업을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른손은 지금 작업장치 잡고 있어요. 리프트를 올렸다 내렸다 하고 이러잖아요. 작업장치 잡고 있고 왼손 갖고만 이제 그 지게차의 방향을 틀어주는데 이거를 대규모 건설업체에서 예전에는
그 노브를 안전을 위해서 제거를 하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거 제거를 하게 되면 이게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탁상 행정의 어떤 표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주행 중에는 물론 노브를 잡고 주행하면 안 됩니다. 노브를 잡고 주행하면은 급하게 이게 핸들이 돌아가면서 지게차가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봤을 때는 노브를 제거하는 게 맞는데 지게차라는 거는 주 임무가 주행보다는 작업 아닙니까? 그래서 작업할 때는 노브가 없으면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얘기죠. 현재는 이제 원상복귀 돼갖고 노브 제거라는 말이 사라졌는데 한동안 그랬단 얘기입니다. 노브 분명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안전 장비예요. 그 제거하게 된 과정도 참 희한한 게 그 국토부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쪽에서 이제 공문을 하나 내려보냅니다. 그 노브를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을 뿐인데 일본 건설업체에서는 그거를 아예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다 제거를 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제거 안 하면은 일을 못하도록 아예 안전팀에서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 안전팀에서는 그게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오히려 판단을 해갖고 상급기관에다가 오히려 건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꼭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갖다가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제거를 해버렸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비록 이런 일이 이 노부뿐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 노부 제거 때문에 한동안 시끌벅적했었는데 일군 건설업체에서 일하시는 그 하청업체 사장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이 제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없겠죠? 지금 제가 오늘 이 영상 찍는 그 캠은 짜프로라고 부르는 그 액션 캠이에요. 근데 요거 제가 중고나라에서, 중고나라는 아니고 중고마켓에서 3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4K까지 지원하고 와이파이까지 지원하고 그냥 영상 하나만 뽑아도 본전이죠. 3만원짜리면은요. 그냥 뭐 30만원, 50만원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막 쓰다가 뭐 망가지거나 잊어먹어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물건이 뭐 영상도 그럭저럭 잘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가 이거 3만원에 판다 그러면 얼른 득템하세요. 막 써도 아깝잖아요, 정말. 이분은 이거 사놓고 한 두세 번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손에까지 들어왔는데 저는 이거 아주 그냥 마르고 닳도록 망가질 때까지 써보겠습니다. 캠 팔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운드 녹음도 나쁘다 그러셨는데 뭐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이 노브가 지금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한손 갖고 핸들을 돌려야 되는데 360도 이상 휙휙 돌려야 되는데 이 노브가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전하죠. 두 손 갖고 돌려줘야 돼요. 360도 돌리려면은. 근데 지게차는 작업장치를 제어하는 손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른손인데 그 오른손을 핸들 돌리는데 같이 투입하게 되면은 급한 상황에서 이 리프트를 하강하거나 또는 물건 뜰 때 상승하거나 이럴 때 일단 멈췄다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하나만 하는 얘기죠. 노브를 제거한다는 거는. 그래서 노브를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또 아직 전달이 안 돼갖고 또 아직도 노브를 제거하는 곳이 있으면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행 중에는 절대 노브 사용 금지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다가 노브 잡고선 360도 돌리면은 지게차가요 드리프트 하는 게 아니고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노브를 제거라고 했던 거죠. 근데 지게차는 주행만 하는 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업을 해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노브는 작업장치에 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번복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이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에 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위에서 한마디 하시면은 나비 효과처럼 밑에서는 아주 그 파급력이 커요. 아주 요것 때문에 대난리 났었어요. 노부 제거하는 것 때문에요. 지금이 이제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거 지게차 업계에서는 노부 제거 때문에 진짜로 시끄러웠어요. 이제 또 다시 작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왼손 하나 갖고 이 지게차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이 노브의 역할 때문이죠. 지금 이 현장처럼 하차할 때 이렇게 항상 소장님이나 반장님이 붙어갖고 필요한 자리에 놓게 해주시는 게 본인들도 편하시고 저도 편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레트네요. 요거 내리고 한 대만 더 내리면 끝이죠. 뭐 이거 두 개씩 했어도 비슷하게 시간 걸렸을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아침 시간에는 그래서 이 출직은 시간 전에 빨리 작업을 끝마쳐야 돼요. 이 하차 작업하려면 여기 차선을 다 막아버리거든요. 자, 조금 더 서둘러 보겠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서두르란 얘기예요. 다음 차는 어떻게 보도블록이 실려 있는지 스캔을 한번 했고요. 어디서부터 어떤 걸 내려갖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를 마음속으로 동선을 살피고 있어요. 일로 갈 거예요, 저쪽으로. 역시나 이것도 한 파레트씩만 하차합니다. 보도블록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보도블록 여기서 90도로 돌려갖고 경계석에 바짝바짝 붙여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경계석과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놓는데 이것도 완전 평행하기보다는 약간 대각선으로 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지게차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나중에 중간에 있는 걸 뺄 수도 있거든요. 차량들이 계속 또 오네. 이제 버스 지나갔으니까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에게는 뭐든지 양보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정차했을 때 그거 이제 다시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거나 뭐 이런 게 참 중요하죠. 확실히 한 파레트씩 뜨니까 두 개 뜰 때보다는 훨씬 안전해 보이고 긴장감도 덜하고 조금 더 신속해지는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붙죠. 이제 대부분 이제 하나씩 떠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복잡한 도로에서는 발 한번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그때는 이제
한번 발을 집어넣었을 때 두 개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갖고 살살 운반하는 게 더 낫겠죠. 아, 그리고 이제 요거 작업 영상 끝나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지게차가 주행할 때 이제 좀 지켜야 될 거 있거든요. 그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제가 이제 올려드린 영상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지게차도 일반 차량과 주행하는 방법은 단지 이제 작업 장치가 달려 있고 속도가 느리니까 조금은 이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이제 그거에 중점을 드린 건데 뭐 이거 뭐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매일 주행을 하고 계시니까 다 아는 그거지만 이제 유튜브라는 게 저희 그 영업용 지게차 하시는 분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가용 지게차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지게차 면허 처음 따신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다른 화물차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저의 영상도 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정해진 법은 아닐지라도 조금 주의할 점 정도 이 정도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다 이게 교육 영상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누구를 교육시키고자 이런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브이로그 비슷하면서 또는 지게차 세상은 이렇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게차에 대해서 너무 안전에 대한 게 사람들이 생각이 되게 미흡한 것 같아갖고 그거에 이제 중점을 둬서 저는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행하면서도 주의할 점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누구를 뭐 교육하고 그러는 레벨 아닙니다. 뭐 교육해 본 적도 없고 뭐 제가 뭐 잘났다고 누굴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이렇게 봐주세요. 재미는 없을지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고마울 뿐입니다.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카드로 결제해 주시네요. 저는 카드 결제가 굉장히 좋아요. 수수료는 조금 나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요금 안 주신다고 또 전화할 필요도 없고 뭐 부가세 끊는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쓱 긁으면 끝입니다. 저는 카드 사용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게차는 주행할 때 맨 가차선을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저 끝에 가서 1차선은 좌회전, 2차선이 직진, 3차선은 우회전 차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2차선으로 주행하는 중이죠. 이제 가다가 이제 이게 실제 속도입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횡단보도 대기하죠. 신호 대기요. 이 신호 대기하고 섰을 때는 지게차 발을 항상 지면에 밀착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지게차 발이 일반 사람들이나 차량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즉 보이지 않는 창이 두 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썼을 때는 지게발을 지면에 바짝 붙여주세요. 주행하면서 항상 전후좌우는 살피는 건 뭐 기본이죠. 뭐 차량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주행하는 거.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와서 횡단보도 앞에 대기할 때는 이 지게발이 횡단보도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 바닥에 깔아놓더라도 이제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행 중 노부 사용 절대 금지 나왔죠. 요거 지게차 세게 주행하다가 노부 잡고 주행하다 휙 돌리면은 순식간에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당해볼 뻔했습니다. 그 지게발은 항상 최대한 낮게 유지하고 가시는데 너무 또 질질 끌고 다니시면 안 돼요. 중간에 매너 뚜껑이 높은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른팔은 그 조작을 할 수 있게 리프트를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항상 오른팔은 어디다 둬야 되는지 아시죠? 지금 이 도로는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넓은 곳에서 대중교통을 먼저 보내드렸어요. 아울러 뒤쫓아가는 차까지 보내드렸는데 저도 뭐 사실 바쁠 때는 그냥 갑니다.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이 차들이 추월할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제 과속 방지턱은 충격 없이 넘어주셔야 되고
제 지난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과속방지턱을 그냥 세게 달려 넘으면은 머리통 깨져버려요. 저희는 이제 서스펜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그 과속방지턱에 나오면은 작업할 때처럼 살살 움직이셔야 돼요. 그 터널 안은 라이트를 점등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게차 깜깜해서 잘 안 보여요, 앞에 부분에서. 그리고 보통 이런 도로 주행할 때는 오른쪽으로 이제 붙어서 다니잖아요. 차들이 이제 추월하기 편하게 해요. 그렇지만 이곳에 이제 자전거 도로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들도 가끔 이리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자전거가 우리가 너무 우측으로 붙어 있으면은 자전거가 또 추월을 못해요. 자전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항상 살피면서 다니셔야 돼요. 여기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 보이지가 않거든요. 물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사람들도 지나가는 행인들도 갑자기 휙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앞에 마스트라고 기둥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정말 정말 지게차 주행할 때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너무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주행 중에도 항상 긴장을 놓치지 말고 전후 좌우 사방을 잘 살피면서 다니란 얘기죠. 그리고 대부분 지게차에 대해서 다 약자입니다. 같이 부딪혔을 때 지게차가 더 안전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를 마음속에 갖고 다니세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